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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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좋아하지. 보라 보라. 입학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좋아 보라. 굉장히 자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거의 생활 거의 못했어요 학교에서요.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이. 학교에선 침대까지 마련해 연하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아이들은 일반학급 수업과 특수학급 수업을 오갈 수 있는데요. 연하는 주로 특수학급에서 1:1 지도를 받습니다. 고양이, 또 옥수수, 가방. 알지. 큰 목소리로 하자. 연하 껌. 아유 잘해요. 치킨. 보통의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이 여섯 명의 아동을 맡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엔 학생 수가 네 명입니다. 게다가 보조 인력도 두 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애가 이렇게 뭐 어떤 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접근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장애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점 이렇게 키워준다고 보고 그게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완치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는 거죠. 그럼요. 연아가 지금 뭐 이렇게 단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들어서 작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반양어라고 하는데 말 따라하는 것만 이제 했거든요. 전교생 30여 명의 작은 시골 학교. 학교가 조용하다는 점도 연하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학교는 전교생이 많잖아요. 저희는 지금 전교생이 30몇 명이거든요. 여기 본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하가 사람 많은 데라던가 뭐 시끄러운 데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 조용도 하기도 하고 한 반에 10명이 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통합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연아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학교 가까운 곳에 연아의 집이 있습니다. 엄마 동요 틀어줄게. 연아야. 학교에 가기 전만 해도 일상은 이렇듯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자폐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편이었죠. 의식주가 거의 불가능했고 늘 울었고 엄마에게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누구보다 치료에 집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아이에게 쏟으면은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유가 되고 정상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치료를 이제 거의 주 삶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였고 치료실에 드는 비용이 1년에 4천 5천을 넘겼을 때도 아이는 1년여 동안의 발달 수준이 1개월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실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이제 탐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관내에서 모든 학교에 사랑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반이. 그래서 그 특수반 중에서도 이제 그 별도의 실무 선생님이 계실 수 있는 학교를 또 제가 고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부터 아이의 케어가 이제 좋은 환경으로 찾게 된 학교가 이제 지금 다니는 동립초등학교였어요. 자, 공부해보자. 자, 짜짜! 뭐야? 눈! 어치 문.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곱게. 어치 잘하네 곱게. 이거는? 이게 다 뒤집어질지. 숟가락이야! 어치 숟가락. 이거는? 하나 이거는? 그만. 이거? 그만. 그만해? 그만해. 몇 개 했다고? 조금만 더. 그만해. 심심하잖아. 이제 연하는 마이문을 열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아이가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연하. 하지만 연하에게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바로 학교가 열어주었죠. 할머니 해야지. 할머니 해봐. 학교 선정이 어쨌든 연하에게 좋은 케이스로 생각되는 거는 연하가 학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리고 개별 학습이 된다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뭐 400개 정도 단어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연하 목소리를 우는 목소리 외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9년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밥 먹어 그러면 가끔 안 먹어 이런 자바로도 나오고 너무 신기해요. 원래 돌 때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저희는 아주 10년을 기다려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과연 연하처럼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위해 난민처럼 떠돕니다. 중학교 나이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되어서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건우는 낫병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낫병동이란 낫동원만 입원을 하는 병동입니다.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완치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신체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재활치료죠. 치료가 끝나면 건우는 병원 안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응급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치료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 안에 교육청에서 학급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곳에 와야 비로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우. 하지만 중학교에 가는 2년 후면 병원 치료도 수업도 받기가 힘듭니다. 재활 치료를 하는 납병동은 규정상 초등학생 나이까지만 받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건우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전라도나 광주나 뭐 밑에 울산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같이 재활을 받았던 그런 언니들 같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니 뭐든 이런 것들은 우리 새끼니까 우리가 감내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는 있지만 치료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내 자식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병원의 외래 진료는 1, 2년 대기가 기본. 그 외엔 장애아이의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몇 개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학생 이상의 장애아 치료시설은 더 부족하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요구하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좌절하는 마음이 항상 이건 우리한테는 안 되네. 이거 좋아지지도 않네. 뭐 갈 데도 없네 이런 좌절되는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뭐 한순간 이게 내 마음에 또 분노가 돼서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조상님이 죄를 지으셨나? 내 전생에 무슨 정말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나?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로 두 살 때 장애를 입은 건우. 엄마에게 남은 소망은 좀 더 오래 아이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 준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나이 20살, 자폐를 앓고 있는데요. 준영이 학교에서 뭐 했어요? 어? 보집세 하고. 보집세 했어? 말 안 들었구나. 오늘도 말 안 들었구나. 고집세 하고. 고집세 하고. 김준영. 이리와. 이리와. 그만. 빨리 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는 준영 씨. 어? 어, 벌써 먹었네. 준영. 이게 뭐야? 뭐예요? 엄마 잠깐만. 이리와. 가자. 이제 안 돼.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지. 막 비싼 것도 막 골라 가져버릴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크레파스나 그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가져와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김준영! 이리와! 이리와! 그만! 빨리 와! 빠져 주세요. 크레파스 없어, 여기는. 아, 크레파스를 얘기하니까 또. 응, 크레파스를 말했더니. 아, 어, 여기 없어. 집에 많아. 가져. 준영이 집에, 집에 많잖아. 가자. 돌발 행동은 발달 장애를 앓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하지만 이런 일이 장애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로 인해서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내년이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조차 늘 동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안 간다고, 오늘 안 자른다고. 아, 오늘 안 자른다고? 그래도 많이 안 기네. 준영 씨와 늘 함께 머리를 잘랐던 승현 씨. 승현 씨도 같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잘라야 되는데 준영이 자를 때 자르거든요, 같이.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어릴 때부터 짧은 스포츠 머리를 관리하기 쉽게 스포츠 머리를 잘라줬어요. 근데 어른 들 크니까 자꾸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는 짧게 잘라야지 내모도 안 와 좋잖아요. 짧게 잘라줬더니 거기에 발등 걸려가지고 일정을 안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안 가서 더벅거렸어요. 앉으세요. 머리. 그래, 앉아봐. 앉아. 맛있어요. 짜장면 사준대. 이모가. 맛있어요. 이모가 사줄게. 짜장면. 맛있어요. 알라. 탕수육도 사줄게. 어. 아. 아, 어렵다. 이모가 짜장면 사줄게. 고미선 선생님 보러 가자. 그러자. 한 사장님 콘테이너 라면 먹고 싶다. 그래 그래. 머리를 좀 보지 않게 했거든요. 간신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다가 여기다 풀 선 보여줄게. 승현아. 다음 갈까? 오지 말해. 아 있어. 그만 있어. 다치니까. 막상 짧아진 머리를 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나 본데요.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돈 드려. 일로. 돈 드려. 가자. 어, 저기 안 되겠다. 선생님 보러 안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이발. 머리 안 자른다고 해야지. 그런데. 근데 지금 반만이었어. 50%니까 반반인 상태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직후에는 되는 거예요. 성질이 한데 며칠 가야 그래. 아, 며칠 가. 그러던 찰나 어디론가 달려가는 승현 씨. 야, 안 되겠다. 당장 숨어야겠다. 언니 안 되겠다. 애먼 곳에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차주 덕에 더 큰 소란은 없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엄마는 속이 끓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엄마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의 장애를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뭐 거의 모든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발달장애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을 만든 것이 이제 부모들의 힘을 합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 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항에 집어넣은 것이 거점 병원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동 발달 증진 센터라는 부분, 그런 이제 돌발 행동 내지는 이제 도전적 행동을 좀 소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좀 빨리 돼서 각 지역에 좀 설치가 돼야 지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복지시설로 재활치료, 일상생활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이 센터는 수용인원 7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시설이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좋아 늘 대기자가 줄을 서죠. 이런 곳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여기만 해도 지금 한 뭐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인 자녀를 옆에서 계속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로서는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라도 낮 동안에 이렇게 서비스를 맡겨놓으면 부모님들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이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경기도만 해도 80여 개.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아직도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가 오면 맛있는 김치전이 먹고 싶어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에겐 이런 센터뿐 아니라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한데요. 아직은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분들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직업도 없지요. 직업 훈련도 마땅히 받지 못하지요. 또 어디 보호작업장 같은 데 들어가도 요즘 또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더 위기에 몰리죠. 이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령기는 학령기대로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맞는 그 1년 단위의 서비스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보호작업장뿐입니다. 종이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는 이 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인기가 많죠.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작업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발붙일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지금 생산성, 그다음에 뭐 고용,
그다음에 뭐 수익 이렇게 위주로 이제 계속 이제 가다 보니 사실 이제 중증 발달 일을 못하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진입하는 데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들어와서 일을 못해도 어느 정도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진짜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디론가 전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도 안 만들어지고 이들이 와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 장애인분들이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발달장애인,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속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관계기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수익 위주로 운영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임금이 전적으로 장애인들의 노동력만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이야기와 관계기관의 입장이 사뭇 다른 게 현실. 그래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지 말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곳에 와서 어이 떨어지는 우리 가족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건데요. 국가 책임제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노동권, 주거 등에 관련된 여러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지난달 68일간의 투쟁이 막을 내렸죠. 그 외에도 엄마들은 직접 발로 뛰며 장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만든 장애인 부모 협동조합도 그중 하나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요. 치료시설 부족과 치료비 경감을 위해 치료실도 운영합니다. 그 밖에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자동차 정비기술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펑크 때문에 연습하고 있어요. 아, 펑크 때문에 뭐. 처음엔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영역을 엄마들 스스로 넓혀주고 있는 셈입니다. 부친도 어디에요? 어디? 인중이랑 다녀오세요? 네. 그러면은 장착하세요. 이곳에서 장애 아들의 제2의 인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폐성 장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사실은 아이를 낳고 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아이를 학교를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할 때도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과정마다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앞으로의 제가 제 아이들과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사실 많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실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성인기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너무 암담하고요. 그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꼭 개선이 지금 저희 아이가 커가는 그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아이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고 인식들도 개선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냉대를 견디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럼 고등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를 생각해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아이와 내가 이 집이라는 공간에 둘이 그 재밌어하는 학교를 또래 집단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늙은 엄마랑 24시간을 있어야 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겠다. 나도 할 짓이 아니겠다. 더 나아가서 내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뭐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나라에서 좀 저희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자식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도저히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갈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게 나라가 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시스템을 믿고 내가 마음 놓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늘 거절당하고 소외됐던 삶. 엄마들은 지금 또 한 번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디 함께 가자고 말이죠.